게임팬들 안녕하십니까. e스포츠 중심 게임들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2020 시즌 파이널 라운드. 자, 오늘의 SK텔레콤과 웅진웅진구의 SK텔레콤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선수님 짜고 있는데 지금 뭐 SK텔레콤의 포스님은 진출하기 힘들었고 강한래 직캠 노리고 있는데 솔직히 각종 기회타를 본다면 KG나 CJ마다 오늘 웅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팀을 만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종 리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팀이 바로 웅진 스타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SK텔레콤 뭐 도택명이 벌써 싹지르고 있었습니다. 도택명이 웅진 저거 둘에게는 약간 좀 힘이 빠져요. 그렇습니다. 뭐 SK텔레콤 티원 웅진 저거에게 예 프로토스가 뭐 성적적인 측면에서 많이 밀리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예 주력이 프로토스인 SK텔레콤 T1이 예 오늘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웅진 스타즈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저거 뭐 김민철, 김명호뿐 아니라 또 테란 이재호는 또 뭐 SK텔레콤 상대라는 약간요. 그것도 테란도 잘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호 선수를 프로토스가 아닌 다른 카드와 만나기만 하면 이재호 선수는 정말 SK텔레콤 T1에서 까다로운 가장 까다로운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각각 이렇게 조각돼서 보면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 뭐 101년 뒤는 라운드 내내 SK텔레콤 밀려야 그건 아닙니다. 4대1 앞서 있는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1, 2, 3, 4라운드 예 SK텔레콤 T1이 예 웅진 스타즈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5라운드에는 또 웅진 스타즈가 만회를 했지만 예 4대1로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웅진 스타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 시즌 이제 6라운드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먼저 프로리그 해설팀과 요즘 친구가 되어주세요. 맨삼 어택이 있습니다. 아주 맨삼 어택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무작위 출연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정말 바쁘죠. 네, 예, 또 맨삼 어택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프로리그 팀 응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뭐 투표 해 주실 수 있고 박태민 해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도 네. 정말 좋고요. 예, 뭐 김정민 해설가 한 50명 정도의 친구 차이가 뭐 나고 있지 않지만 예 나름 경쟁이에요. 아, 예, 그래도 열심히는 1000명 넘었습니까? 예, 아직 1000명은 못 넘었습니다. 목표가 1000분 아니죠? 1000분. 그렇죠. 네. 1000명을 돌파하게 되면 저희는 아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연 그 맨삼 중에 어느 분이 1000명의 팬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퀴즈가 있는데요. 어제입니다. 이재성 선수가 승리하면 대폭스전 몇 연승을 기록하게 될까요? 이런 문제 레니가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20연승을 했었고 네. 했었는데 네. 아마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네. 딱 거기서 끊겼죠.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이런 거 이게 다 이게 그 그거라니까 말이 씨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예, 또 이렇게 퀴즈가 나오면은 예, 오히려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문제일지 퀴즈 당첨자 분 두 분 축하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퀴즈를 여러분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관련인데요. SK텔레콤 도택명의 1011 시즌 5라운드 승수 합은 얼마일까요? 무지하게 많긴 많은데요. 아, 오늘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나왔을 네. 때 오늘 조심해야 돼요. 어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괜히 붕 뜨거나 오히려 더 긴장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정말 이 중에 어떤 숫자가 나와도 정말 많이 이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이 도택명이 3승 찍었거든요. 자, 오늘은 도택명 퀴즈가 나오는데 몇 승을 찍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전체적인 랭킹은 어떻게 될지 랭킹 짚어보겠습니다. SK텔레콤 뭐냐? 거의 방안이 간 것 같습니다만 CJ와 KT가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1위 SK텔레콤 T1이 조금씩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분위기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웅진 스타즈가 더욱 중요합니다. 4위에 랭크가 돼 있어서 순위는 안정적인 위치이지만 승패를 볼 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지금 네. 위치에 있습니다. 4등부터 지금 4등 꽤 높은 순위인데 4등부터 10등가 전부 득신이 마이너스예요. 3개 팀으로 다 갔습니다. 득점이. 그렇습니다. 정말 좀 기형적으로 이런 프로리그의 순위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예, 그만큼 이 중위권 싸움이 정말 치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빅3 그 3명 SK텔레콤 뭐 SK텔레콤 네. KT나 뭐 그 다 CJ나 또 공통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양 팀은 코칭 스텝이 가장 많죠. 네, 탄탄하죠. 네, 탄탄합니다. 각 종족별로 코치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 성적으로 나오면서 1위, 2위, 3위 팀이 독주하다 보니까 4위 팀도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경기하는 양 팀은 어떻게 싸웠을지 양팀의 승패 전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4대1로 최근은 옮기입니다만 전반적으로 SK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 T1이 4대1로 예, 승리를 하고는 있지만 이 4승 중에서 1, 2, 3라운드는 애결까지 가는 그런 접전이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물론 승리를 거두고 있는 SK텔레콤 T1이지만 예, 압도적으로 그런 상대 정적만큼 좋은 예,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SK텔레콤 더욱더 빨리빨리 아주 쉽게 네.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2, 3, 4라운드는 약간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 후반부터 힘을 받으면서 탄탄대로 걷고 있고 특히나 4대0 승리 요즘 정말 어려운데 4대0 승리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둔탱병의 힘이고요. 자, 웅진 싸서 선방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4라운드부터 신내서 좀 여기까지 4등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4라운드부터 지금 쭉쭉 치고 올라오면서 4위까지 예, 벌써 올라온 모습이고요. 특히 뭐 최근에 2연패를 하고는 있지만 예, 정말 이 주력 선수들의 보른 활약이 눈부시죠? 예, 네, 잘하고 있는 모습이죠. 내가 다시 한번 양팀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입니다. 자, 도탱명의 힘. 뭐 그리고 또 이승 선수가 잘해주는 거 이런 거 아주 쉽게 하고 있어. 이제 슬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SK텔레콤 팀원은 정말 지금만 같아라. 네, 이런 생각으로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다렸던 고재혁 선수의 부활. 네, 그리고 팀 내의 저그들 역시 예, 자신들의 몫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계속 일어나면서 3강인데 그 3강 중에서도 정말 SK텔레콤 T1은 예,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7승 따니까 그 일본 명성이 하루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다. 그런데 제8의 선수 SK텔레콤은 박광규 씨, 럭커 박광규 씨를 또 오셨어요. 응원하시겠다고. 그렇습니다. 정말 네. 이 e스포츠를 정말 사랑해주시는 이 박광규 씨가 오늘도 경기장에 찾아주셨는데 저번 경기처럼 예, 그런 좀 허무한 경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오늘 정말 치고 박는 그런 치열한 경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웅진. 일단 오늘 막 김명훈 선수가 이번 토요일에 그 MSN 걸신 선수가 그 힘, 그 기세 그대로 간다면 김태경 깰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상대 SK텔레콤 T1 예, 이름만 들어도 겁이 나는 도탱명. 이 세 명의 선수에게 상대 전적에 앞서는 선수가 바로 김명훈 선수인데 그런 김명훈 선수를 필두로 김민철, 특히나 이재호 이런 좋은 카드들이 과연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가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럼요. 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저력을 갖춘 웅진 스타즈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웅진과 SK텔레콤 첫 세트에 라는 선수 누구인지 매번 네오 아즈텍인데요. 바로 SK 같은 경우에 오늘 경기 심각하거든요. 그냥 정명훈도 꽂아놔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예, 정명훈 선수가 1세트에 출전을 할 거라고 예,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었어요. 예, 뭐 맵이 물론 테란이 포르토스에게 어렵기는 하지만 예, 저그대 테란전이 뭐 또 많이 나오는 그런 맵이고 예, 그만큼 정명훈 선수가 초반에 기선을 좀 제압하려고 나온 모습이네요. 아, 그럼요. 항상 꾸준한 선수거든요. 뭐 자기 동종과도 큰 상관이 없고요. 근데 문제는 정명훈 선수. 아, 고탱명 전선수 상대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김명훈. 김명훈의 간판주 간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자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입니다. 네, 특히나 경기력에서 일취월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대에서 가끔씩 어이없게 패배하는 경기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팀의 최고 에이스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네, 바로 김명훈 선수예요. 아, 그럼요. 사진 옮길 수 있었자 뭐 포스트전이라든가 결승까지는 참 드물었었거든요. 김명훈 힘들게 결승까지 갔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좋은 모습 보여줘야겠죠. 네, 네 번째 경기를 끝났다 가겠습니다. 1세트 지금부터 시작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강미선 주심, 박아름, 전재선 무심 세 분 수고해주셨고요. 자, 먼저 정명훈 선수의 지정입니다. 사실 정명훈이 김명훈도 잡고 싶겠습니다. 김민철 만났으면 대진상 하도 밀리고 있었는 것 같아 복수할 게 많을 텐데 아무튼 김명훈 선수 이번 주 토요일에 이원왕 붙거든요. 네. 결승전하는 선수가 테란 상대로 저버려서 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4강에서 이긴 이후에 시간이 좀 많았잖아. 연습할 시간이요. 테란을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수많은 그런 테란과의 연습 끝에 그 갈고 닦은 것들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7, 제8의 SK텔레콤 플레이어 방한규 씨 오늘도 뭐 택신에 택신 한 번 더 와달라 이래도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또 방한규 씨만 너무 언급했는데 옆에 계신 그 매니저분도 예, 함께 항상 자리를 해주시는 점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요즘 그 최고의 사랑을 좀 보고 있나 봐요. 네. 네. 아, 진짜 이
최근 경기에서는 웅진 스타즈가 정말 한번 그 좋은 경기를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역시 그 중심에는 김명은 선수가 멋지게 또 이 맵에서 경기를 한번 잡아냈었고요. 정명은 선수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예전만 같진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다가도 또 중요한 경기 보면 역시 정명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참 이 양 선수 경기력도 뭐 비슷하고요.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박용욱 해설위원 정명훈 선수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평소에 어떤 경기가 중요한 경기를 꼭 잡아준다. 정명은 나오면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진짜 맞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스를 올리고 있죠. 예, 초반부터 네. 좀 무난한 그런 배럭 더블이 아닌 배럭 가스를 예, 준비해온 모습이네요. 네. 선남선녀. 그렇죠. 커플이 오셨네요. 네. 아이 막 그 동네가 다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웅진 스타즈는 현재 전체 팀 중에서 저그 순위가 3위이지만 2위인 CJ의 CJ가 4승 1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웅진 스타즈는 3위이지만 승은 75승이나 달리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웅진 스타즈가 더 예, 저그 라인만큼은 강하다라고 네.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저그가 정말 강한 팀이죠. 자, 민태명, 민 김민철, 자, 예, 윤용태. 그러니까 김명훈. 아, 예. 예, 어렵네요. 네, 아무튼. 아주 그냥. 네. 그만큼 양 팀에는 에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웅진 스타즈가 예, 정말 그 강력한 엔트리, 특히 저그들은 요즘 정말 그 가장 힘 있는 저그 3명 중에 2명이에요. 네,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SK텔레콤 T1도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김명훈 선수는 현재 개인리그 결승까지 진출을 했고요. 김민철 선수의 최근 프로리그 10경기 9승 1패. 정말 그 9승 1패도 9연승을 하다가 이신영 선수에게 패하고 최근에 또 1승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정말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보여준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2등이 뭐 전체 저그 2등이 뭐 어떻게 하더라도 70몇 승을 했으면 진짜 네. 많이 나오는 CJ는 얼마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웅진하면 저그 네, 이렇게 대변이 되는 거고요. 네, 일단 김명훈 선수는 운영형 저그 스타일로 뭐 3회 처리에 무난하게, 그리고 정명훈 선수는 저그의 그런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본진에서 이렇게 팩토리를 빠르게 올리고 스타포터 올려주면서 네, 오히려 전략을 걸고 예, 벌처 한 기 찍어서 상대방에게 벌처 수비하게 만들고 레이스 한 기 찍어서 주위의 오버로드를 다 잡은 다음에 시야를 빼앗는 거죠. 예, 전략을 지금 들고 왔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김명훈이 테란 정명훈과 붙는다. 지금 이영호가 뭐 할지 뻔한 거 지금 온게임에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정명훈 선수가 또 앞두고 있는 결승전에 대한 맛보기 형식으로 또 오늘 경기를 또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예, 일단은 정명훈 선수가 원팩 원스타 이후에 커맨드를 지었단 말이에요. 예, 앞마당을 언덕에서 오버로드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이스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예, 드라시브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 김명훈 선수가 3위 처리를 했기 때문이죠. 네, 현재는 이제 레이스 네. 하나는 뽑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 주위에 있는 오버로드 두 개는 잡아버려서 예, 저그가 겁을 많이 먹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초반에 힘을 주기보다는 안바닥 멀티를 선택을 한 정명훈 선수라서 좀 테크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올렸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좀 전략은요. 좀 네. 안전하게 좀 할 생각이네요. 그렇죠. 레이스로 오버로드를 잡아준 뒤 마인업을 하면서 예, 상대방에게 시야를 예, 최대한 안 주고 마인을 보기 위해서는 오버로드가 필요하잖아요. 예, 오버로드를 잡음으로써 안정적으로 마인으로 앞마당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상대편 시야는 네. 꺼놓고 봐야죠. 뻔하게 밝혀주고 어떻게 싸웁니까? 편안히. 그렇죠. 정말 소수의 병력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 잠시 그 시간 동안에 상대방이 또 오버로드 스피드업 하면 예, 그때는 뭐 또 마리메딕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바로 또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네, 일단 히드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빌드는 뭐 맨 앞에 그 건물 졌기 때문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후에 어떠한 체제로 예, 가닥을 잡을지 지켜봐야 되죠. 예, 뭐 바이오닉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예, 뭐 계속 메카닉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근데 김명훈 선수가 오버로드가 두 개 잡혀도 상대방이 이렇게 초반에 마인업으로 시작하면은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물론이죠. 아, 뭐 이 정도 레이스 네. 뽑은 것도 뭐 다 장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당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드론 잘 보충해주면서 또 안전하게 분명히 대처할 겁니다. 네. 이렇게 당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김명훈 선수는 분명히 뭐 어떤 선택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레이스 대비 히드라가 일단 좀 상당히 많죠. 스피더까지 지금 히드라를 해놨고요. 그럼요. 그럼 김명훈이가 기대가 얼마나 늘어있잖아.
김명훈, 아, 팀 레더 지금 얼마만입니까? 그 결승에서 우승해야 네. 되거든요. 거기 할 게 많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아, 지금 클로킹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것은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를 대비해서 레이스를 모았다라고 어느 정도 겁을 주기 위해서 예, 하는 원스타에서만 레이스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이 또 레이스가 빠르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클로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뭐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미리 해놔서 일단 레이스 대비로는 예, 완벽한 대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벙커 하나 일찍부터 지워놨고요. 아주 기본적인 그 지상을 좀 그 취약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빠르게 오버로드가 가게 되면 체제가 좀 꼬이거든요. 일단 정명훈 선수는 안전하게 상대방이 3회차리 뮤탈 갈 때 예, 그 상대로 상당히 유리해지는 그런 빌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예, 김명훈 선수는 히드라로 일단 한번 압박을 한 뒤 예, 추가적으로 확정을 가져가려는 모습이고 정명훈 선수는 이제 CG 탱크를 예, 어느 정도 추가해주면서 레이스의 클로킹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닉으로 체제를 좀 전환할 확률이 높아 보여요. 네, 근데 3기지, 4기지라 철저히 봉쇄하고 있어 정명훈. 벌처럼 다 갖다 놨어. 네, 마이피에 최소화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수비가 정말 좋은 게 일단 이런 식으로 마감만 내면서 네, 상대방의 제2의 멀티를 예, 견제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테란이 예,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예, 그런 그림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뒤늦게 생산... 예, 여기서 이렇게 히드라 이뤄주는 플레이는 예, 좀 좋지 않고요. 뒤늦게 뮤탈리스크를 생산해 줬더라면은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예, 근데 네? 그런데 지금 탱크 한 기를 흘린 것 같은데요. 예, 랠리 포인트를 잘못 찍어놨는지 예. 탱크 한 기를 흘렸습니다. 아, 그래서 경비를 어디로 잡은 겁니까? 근데 히드라 쪽으로 아직 안겼어요. 네, 이것도... 예, 이 레이스는 세 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히드라가 와서 뭐 히드라 소수만 있어도 충분히 수비가 되고 크게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 주력병들이 엇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명훈 선수가 당하기만 할 선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히드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뮤탈에 대한 생각을 예, 평소만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럼요. 좀 웨이스도 지금 클로킹도 안 될 거거든요. 방금 만화를 썼기 때문에 이거 지대공 공대공이 약합니다. 네. 스팀업도 돼 있지 않은 이 머리 매듭으로 뮤탈의 피해를 벗어나기에는 좀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정명훈 선수가 레이스를 막기 위해서 이 클로킹 레이스를 준비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오버 예, 뮤탈리스가 네.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면은 완전히 자기가 의도한 대로 경기가 풀려나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덮는 거야, 덮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 배가 당당하게 생겼어요. 그냥 생머리는 별로 아니었거든요. 네. 히드라의 빠른 스피드업과 오버런드의 스피드업 된 것을 보고 일단 영뮤탈에 대한 대비가 평소만큼 빠르지 못했어요. 이건 본진, 이건 초토화됐는데요. SD 많이 잡혔죠? 경력 모인 것도 없어요. 말이 나와봐도 세 개밖에 더 나옵니까? 야 지금 이 피해 너무 크고 네. 김명훈 선수가 추가적으로 가스 멀티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 지금 아프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공격이에요. 아 이거 진짜 프로리그 퀴즈가 네. 이거 무슨 뭐 저준지 아무튼 도택명 선수 얘기하고 있다 첫 경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면 어떻게 막을 거냐고 안 받아. 지금도 엇박자 플레이가 너무 좋은 게요. 네 김명훈 선수 히드라 6개 정도 생산해주면서 지상에 신경 쓰게 만들고 지금 또 머리 매듭을 잡았기 때문에 히드라 초반에 그냥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탱크 잡고 히드라 랠리 찍고 지금 계속 히드라 뽑아가지고 정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네, 병력이 없어요 지금요. 네, 탱크는 완전히 내 뭐 그냥 뮤탈 앞에서 밥이죠 쟤는. 네, 김명훈 선수가 정말 무리 오른 경기력이고 정명훈 선수는 큰일 났습니다. 네. 히드라 지금 딱 출발하면 돼요. 탱크도 없죠. 그냥 가서 지 야, 김명훈 뭐 이거 야. 나는 뭐 어떻게 뭐 레이스 막나 이런 데다 뮤탈 한 방으로 끝내버렸어요. 네. 네, 뭐 정말 감히 나에게 전략을 쓰다니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무난하게 우선 넘기고 상대방을 한 방에 끝냈습니다. 네. 뮤탈 한 번, 영뮤탈 한번 가서 상대방이 본지 휘저었고 그런 다음에 히드라 끝내기. 야, 정말 이런 과감한 판단력이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거 김명훈 확실히 뭐 테란저? 진짜 평생의 어떤 그 진짜 이번 토요일을 위해서인가 사실 그 최다 끌어놓으면 안 돼. 만들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정명훈 선수는 김명훈 선수에게 어느 정도 뮤탈 리스크를 바로 생산해서 날라올 것을 강요를 했어요. 했는데 김명훈 선수는 바로 오버로드 스피드업 하면서 히드라. 예, 이것은 운영에 자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거의 뭐 땀도 안 났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참고 오버로드 스피드업 뭐 손해본 그런 거 있나요? 그렇죠. 정말 한 번에 또 이렇게 상대방을 심리전으로 속인다는 게 종족 특성상 적응은 어려운데 그런 것을 완벽히 수행을 해냈고 야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재미를 계속 좀 보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뮤탈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그것이 정말 뼈아프게 작용한 그런 한 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상 제 도톤병에게 전부 좋은 김명훈 데이터 그대로 데이터 거짓말 안 하거든요.
자, 김명호를 흔들어 기분 좋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웅진. 이제 두 번째 계속 압박을 시작할 것 같네요. 잠시 후 2세트 맵 심폐능선으로 바꿔 들어오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